이 김포의 쓰리백들의 빌드업을 후반에서 또 잘 방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. 자, 잘 돌아섰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왼발 선수다! 골! 선제골 기록합니다. 김포 FC. 아, 김포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? 네. 최근의 흐름 정말 좋은 김포, 그리고 그 중심에 다시 한번 손석용이 왼발이 빛이 났습니다. 아, 평택이 김포를 상대로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손석용이 박스 안쪽에서 개인 기량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, 일단은 측면에서 들어오는 볼을 흐름을 잘 살려서 돌아서는 데까지 성공했던 손석영이었고 네. 네, 스로인에서 시작된 공격 손석영이 등지면서 바로 잘 돌아냈고요. 타이밍 왼발밖에 없었는데 사실 왼발 슈팅을 시도하기 전에 손석영의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도 넘어지면서까지 왼발로 슈팅을 그것도 구석으로 백준범 골키퍼를 완벽하게 뚫어낸 손석영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. 야, 지금은 손석영 선수 때문에 김포 FC 오늘 홈 경기를 맞이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왼쪽에서 코너킥 날카롭게 붙여줬습니다. 헤더! 들어갑니다. 추가골 기록합니다. 김포 FC. 네, 이번에는 또 중원에서 새로운 선수인 이강현 선수가 득점 명단에 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. 그렇죠. 이렇게 된다라면은 김포는 이번 시즌에 이강현까지 8명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로 이름을 올립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김포FC는 어느 한 선수에게 의존하는 축구가 아닌 네. 같이 하는 축구, 함께하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, 지금도 네. 윤민호의 킥 궤적 보세요. 정말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왔기 때문에 이강현 선수도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꿔내면서 또 앞쪽 공간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헤더를 돌려놨거든요. 지금은 퀄리티 있는 득점을 보여줬습니다. 김포의 네.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주겠죠. 그러니까 사실 K3리그 뒷공간 빠졌어요. 다시 한 번 비어 있을 텐데요. 손석용 반대편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비어 있어요. 홍창호 투입되자마자 득점을 기록합니다. 추가골 홍창호의 득점. 네, 정말 대단하네요 김포. 네. 그리고 지금 홍창호 선수가 백준범 골키퍼가 잘 나와주나 했었는데 순간 스피드로 먼저 볼을 따내고 비어있는 골문으로 그대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. 네, 사실은 뭐 공격수 입장에서 과감하게 대쉬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긴 했거든요. 네. 홍창호 선수가 과감하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볼의 경합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역시 손석용의 패스. 네, 이 패스를 아웃프런트로 돌려놓는 타이밍 정말 좋았고 이거 포기하지 않는 홍창호의 투지, 의지 밸런스 잡고 마무리까지 홍창호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터치를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첫 번째, 두 번째. 네. 그리고 홍창호 선수는 뭐 세리머니도 안 합니다. 워낙 본인이 이번 시즌에 좀